번째 출전 선수는 213번 김서현 선수입니다. 네, 김서현 선수 첫 번째 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떠오르는 신의 선수예요. 네, 김서현 선수요. 네, 지금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이 큰 대회 결승전까지 지금 진출에 있어서 앞으로 장래가 조금 촉망되는 선수입니다. 네. 두 손으로 지금 네, 홀드를 누르면서 올라가길 시도해봤는데 네,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고요. 이 루트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적인 거나 다이나믹한 동작이 두 가지가 다 섞여있는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지난 남자 경기 때는 큰 동작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여자 경기 때는 좀 섬세한 동작과 그리고 큰 동작이 합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김서현 선수 네, 첫 번째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연두색 홀드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. 저 연두색 홀드는 잡으라고 준 홀드는 아니고요. 그렇군요. 네, 일단은 저 연두색 홀드가 없으면 네. 조금 더 벽에 붙을 수 있으니까 네. 일부러 벽에 더 못 붙게 연두색 홀드를 붙여놔서 못 붙게 만들어놓은 홀드입니다. 선수들에게는 더 장애물이 네. 되는 홀드가 되겠는데요. 네, 김서현 선수 첫 번째, 두 번째 실패를 하고 네, 세 번째 시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김서현 선수 네, 세 번째 시도 이제 시작하는데요. 네,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올라야겠죠. 이제 연두색 홀드까지 네, 진출을 한 상황. 네, 다음 홀드까지가 꽤 멀어요. 네. 김서현 선수 이 부분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좋습니다. 네, 벽 쪽으로 더 네, 안정감 있게 붙어서 네, 다음 홀드까지 진행을 해봤고요. 네, 보너스 홀드까지 네,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김선 선수 네, 왼발 히룩으로 걸어줬고요. 네, 떨어지고 마네요. 지금 어느 부분에서 좀 추락으로 이어졌을까요? 지금은 뭐 루트 관찰을 할 때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의도했던 게 저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홀드를 먼저 진행을 했다 다시 위에 쪽으로 갔다가 왼손에 가고 이제 완등 홀드로 가는 동작을 생각했던 건데 선수들은 루트 관찰을 저렇게 해서 지금 김서현 선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벽 쪽으로 일단 밀착을 해서 네, 홀드 진행을 해봤고요. 네, 이 보너스 홀드에서 오른쪽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. 네, 김서현 선수 마찬가지로 왼발 히룩을 시도했다가 지금 여의치가 않았어요. 네, 다시 시도해봅니다. 네,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김서현 선수 또 추락을 하고 마네요.